재외선거인 유권자 등록 신청 마감일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 내일 밤 자정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참여를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재외선관위는 오늘 오후 3시 기준 유권자 등록 수는 7,05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총영사관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는 한인들의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정치적인 문제가 너무 혼란하기 때문에 이번엔 좀 투표를 해서 앞으로 4년 동안 그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갈 그런 대표를 뽑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나는 이제 아이디하고 영유권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여권이잖아요. 여권을 가진다는 걸 깜놀 잊었어요. 재외선관위는 오늘 오후 3시 기준 290여 명의 여권번호만 알면 바로 등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마감일인 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청을 돕고 간편한 인터넷 접수를 권했고 한인사회도 유권자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모르시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젊으신 분들도 그렇고 인터넷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내일 자정까지는 그 인터넷 접수는 받기 때문에 좀 많이들 좀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꼭 투표 한 표 행사할 수 있도록 유권자 등록에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 접수는 웹사이트에서 재외선거인과 국외 부재자로 구분돼 자신의 신분에 맞게 선택하면 개인 이메일로 오는 신청서에 이름과 주소, 여권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또한 오렌지 카운티와 샌디에고 추가 투표소 확대로 유권자 등록이 늘고 있고 오늘은 143명이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LA18 프라임 뉴스 김경일입니다. 부모 성명.